그러면 기다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어디를 보는 거야. 넘어지셨어요? 뭐야, 장님이야? 아이씨, 장님이면 집에 얌전히 들어앉아 있어야지. 바닥바닥 기어나와서 뛰고 난리야. 민폐 좀. 예? 정상인들한테 피해 좀. 예? 죄송합니다. 미안하죠. 우리랑 같이 놀자. 누구세요? 예전에 여기서 뛰는 거 몇 번 봤어. 오늘은 왜 녹당이랑 같이 안 왔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놀자. 한잔해. 아쉬워. 이런. 넌 175쯤. 그리고 넌 더 작구나. 170은 되니? 내 몸은 손끝 하나라도 되면 니네 안전은 책임 못 진다. 운동 좀 했어? 이야, 어쩐지 탄력이 이 뒤태가 그냥. 견고했다. 아니, 그걸로 펜싱이라도 할게? 우리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래. 장님으로 살아 뭐해? 어차피 의미 없는 인생, 좋은 일 하고 가셔. 조심해. 사고 한 순간이야. 내라고 내 눈이 멀줄 상상이나 했겠니? 장님 아니고 시각장애인. 네. 따라해봐. 시각장애. 장님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원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낯잡아 부르는 말이란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니? 이 구름이 만든 못한 자식들아. 에이! 빨리 가자. 제3년.